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실시됩니다. 그런데 지난 7월에 발표된 공화당 정강 정책에서도 또 8월에 발표된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도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이 부분이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.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.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거나 묵인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무시한다면 향후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심각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실종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미국과 대화하고 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들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치밀하게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. 이 시기를 어영부영 그렇게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. 안보는 곧 국민의 생명이요, 나라 자체입니다. 국민 여러분,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